페스카마호 사건 때 문재인 변호사가 주범으로 알려진 사람을 변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변론의 요지는 자발적 충동에 의한 살인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변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문재인 변호사와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같은 사람인지. 동해를 통해 귀순한 북한 주민 두 명을 강제 북송한 정부의 조치는 우혹투성이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한국군 경비대대장이 직속 상관인 국방부 장관을 패싱하고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직보한 문자 메시지가 언론의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더라면 문재인 정권은 끝까지 이를 숨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송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고 관계부처 간 조율을 거쳐야 했지만 뭔가에 쫓기듯이 비밀리에 군사작전을 하듯 서둘러 북한에 넘겼다는데,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남에 머물겠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북소는 두 명이 여기 있겠다고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들이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힌 지 사흘 후인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먼저 나서서 북한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문재인 정권은 매사에 북한에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보가 정부의 전유물이 아닌데도 국방부 장관이 언론을 통해 알 정도면 현 정권이 국민의 눈과 귀를 얼마나 가리고 있는지 미루어 짐작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이 공개되면 안 되는 무엇이 있는지, 지금까지 얼마나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스럽게 강제 북송한 사례가 있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 눈치를 보느라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는지, 이번 사건까지 묶어서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북한 주민 귀순 진상 은폐 규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명의 조선족이 11명의 한국과 인도네시아 선원을 살해한 페스카마호 사건 때 문재인 변호사가 주범으로 알려진 사람을 변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변론의 요지는 자발적 충동에 의한 살인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변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문재인 변호사와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같은 사람인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 북한 선원의 북한 주민 두 명에 대해서도 충분히 변소의 기회를 주고 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조사를 한 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는데, 조치를 먼저 취한 상태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제는 아무 효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진상 은폐 규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그 6명의 조선족이 11명의 한국과 인도네시아 선원을 살해한 사건, 페스카마호 사건에 대해서 그때 변론했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변론의 요지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 주동자가 우발적 충동에 의한 그 살인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변론을 문재인 대통령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사건에도 적용을 해본다면 그 북송된 북한 주민에 대해서도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생각지도 않고 이런 강제 북송한 데서 이 사람들의 인권, 더 나아가서 앞으로 탈북민들의 인권도 그만큼 무시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